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MI에서 제작되는 믹 론슨 시그니처 마크 1 네. 톰벤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이펙터. 네. 아니요. 멀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뤄봤던 페달 중에 가장 비싼 그렇습니다. 페달입니다. 지금 뭐 기타 그냥 웬만한 저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스탠다드 그쵸. 라인 그쵸. 기타 가격이에요. 지금 떨어뜨리면 뭐 거의 뭐 뒤에 묶어놨습니다. 네. 묶어놨습니다. 큰일 날까봐. 떨어지면은 이펙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JMI 앰플리피케이션에서 제작이 되는 마크 1 톰벤더를 기반으로 제작된 한정판 믹 론슨의 시그니처 한정판이군요. 또 심지어 그렇습니다. 믹 론슨은 60~70년대 락앤롤 히스토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시대를 풍미한 연주자로 특유의 날카로운 기타 연주와 톤은 많은 연주자들에게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초기 레츠 시절과 데이빗보이와 함께하던 시절에도 마크 1 톰벤더와 크라이 베이비 와우를 즐겨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톰벤더와 크라이 베이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네요. 세트죠. 세트 구성. 네. 1965년 마크 1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페달은 뉴 올드스탁 OC75와 2G38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보다 강력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책자와 보증서, 파우치, 우드 케이스. 제가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활발해요, 진짜. 내가 근데 특별히 외관에 이렇게 신경 쓰는 업체들은 아니야. 이렇게 케이스가 네. 이렇게 우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책자와 파우치 다양하게 책자 들어... 잠깐 뭐 보여드릴까요? 뭐 이게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잘 보증서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뭐 사파 같은 것도 거의 안 들어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네, 다 글만 있습니다. 글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구성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 콜렉터들한테 이전에 저희 병원 선생님이랑 촬영했던 것 중에서 스티비 레이본의 기타 전 세계 이제 100대 한정판인가 저희 그거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났던 거 아니에요? 엄청 옛날인 것 같은데 100대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레니 여기 네. 한 메이플렉 그쵸 3,000돈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도 보면은 이 케이스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만한 하드 케이스에 맞아요. 있는 쇠로 맞습니다. 된 이렇게 들어 있듯이 요 친구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참조를 해주시고 이 JMI의 이 톰벤더 같은 경우가 이 연주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콜렉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패널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없죠? 혹시나 저는 9V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심지어 얘는 이렇게 자꾸 흔들잖아요. 다락다락 고장한 데 없어서 소리도 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트 전체 볼륨 레벨을 조절하고 어택, 퍼즈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합니다. 역시나 바이패스 스위치는 있지만 이펙트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어요. 소리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공연 전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컴프감
이 저는 살짝 우려가 되네요. 뭐냐면 여기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는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컴프가 걸린 사운드 약간 이렇게 밴딩되는 듯한 그죠. 느낌까지 들잖아요. 이런 느낌 그 있죠. 느낌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정말 듣기 좋은데 네. 녹음돼가지고 전달될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네. 근데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저희가 어택을 한번 하나 사고 싶다. 용암이 예. 이저 밑에서 그렇죠.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다가 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거 그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빡. 그러니까 이게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운드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여러분도 이게 다잘 잠길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 포지션 솔로잉 할 때는 또 있잖아요. 이게 폭발시키는 느낌이 그죠. 나는데 로우 이런 맛? 그죠.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연주자들 고수와 비고수를 나눌 때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일종의 손맛 같은 게 있잖아요. 디테일한 연주할 때 손맛, 뉘앙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이펙터라면 자신만의 특이한 손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 가져봅니다. 이 에펙터를 쓰면서 느낀 게 사실 제가 이전 버전이 이제 마크 2, 톰 예? 벤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을 8.5를 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렸지만 소리로는 절대로 까고 싶지 않은 소리였거든요. 소리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이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가격과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게 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약간 현실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간거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펙터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이거 그러니까 좋으면은 비싸도 사요 저희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두 페달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도 알겠고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페달에다가 우리 이제 에코딜레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에코딜레이 먹여가지고 뭐 분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분화랑 먹여서 치면 이거 그냥 난리 그쵸. 나겠구나. 이거 특히나 이거 포스트락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쓰니까 미친 듯한 소리를 내줄 것 같다라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쵸. 지금 한뭐 포스트락 이런 사운드 뭐 지금 에코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소리만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 JMI 같은 경우에 좀더 전에 네. 정확하게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이렇게 붐 일듯이 톰 벤더가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약간 열기가 좀 사그라드는가 싶
했더니 요즘 또 사운드에 정말 잘 맞는 시기를 다시 한번 받고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도에는 실제로 뭐그 보그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음악의 유행을 보면 알겠죠. 이제 네네. 뭐 링킨파크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고 막 그런 PRS 기타 짱짱 우와 이런 사운드가도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전 세계적으로 이 레트로한 맞아요, 복고한 이 맞아요. 뭐 특히 포스트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도 안 돼. 사이키델릭이나 이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흐름을 지금 쥐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 빈티지 악기들이 이렇게 손으로 또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고 유니크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JMI 밍론슨 시그니처 마크 1 톤밴드에 대한 한줄평 부탁드릴게요. 안주평 드릴게요. 사실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면서 뭐 뭔가 좀 자꾸 따지려고 들고 그뭐 따지려고 드는 게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좀 합리적인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두 페달이 갖고 싶은 페달이네요. 하나 좀꼭 있었으면 좋겠고 제 앨범에 꼭뭐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꼭 참여시키고 싶은 그런 사운드네요.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장난을 좀 해보자면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0년 이런 느낌으로 이 1960년대 사운드를 표방을 한 이펙터지만 현 시대에 너무나 잘 맞고 그리고 또몇 년이 지나서 뭐또 20년이 지나서 한번 또 유행이 돌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스터디셀러다, 스테디셀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60년이라는 한줄평을 줘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8, 9.0. 네, 저는 이거는 가격 때문에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점을 못 네,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전편에서는 8.5를 드렸지만은 이거를 9.0을 주고 사실 점수 올랐잖아. 더 비싸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이 9점 밑으로 주는 거는 그쵸. 어차피 이게 이게 이제 더 비싼 모델인데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사운드는 무조건 100점 맞아, 맞아. 만점인데요. 이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근데 소리는 진짜 근데 이런 깝깝나네요, 건 진짜. 사실이죠. 이 12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운드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는 사운드인 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네요. 네. 다음 기회도 또 이런 톤밴더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